시험에 붙게 해주세요. 이런 분들. 또 어느 분은 내 일신이 편하게 해주세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금전, 영업체에서 보게 해주세요. 선생님, 제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못해도 1,000만 원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거야. 근데 1,000만 원 대출이 될까요? 근데 이 친구는 신용도도 별로 좋지도 않아. 근데 될 것 같아. 가능할 것 같아. 초 켜라. 그래서 초를 그랬더니 돈 켤 수가 없대. 돈이 없어서. 근데 할머니가 켜줘서 켰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받긴 했지만 근데 정말 1,000만 원이 나왔어요. 어렵게.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선생님들 신당 찾아뵈면 네. 더워요. 덥죠. 초 때문에. 여름에는 에어컨 없으면 막 풀룩해요. 그래서 네. 맞아요.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네. 초는 목적에서 키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어떤 목적까지 이룰 수 있나? 아, 초를 밝혔을 때. 네. 일단은 사람마다 틀리긴 해요. 뭐 어떤 분은 시험.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 이런 분들. 또 어느 분은 내 일신을 편하게 해주세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금전, 영업체에서 보게 해주세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다 내 남자마다 틀리긴 하지만. 근데 시험 같은 경우에는 매번 시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 기간 동안 초를 밝혀요. 아, 뭐 3개월이면 3개월. 그렇죠. 100일 전. 100일. 뭐 이런 식이. 네. 그래서 초를 밝히고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붙으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초를. 그러니까 초만 킨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손님들한테도 그 얘기 하거든요. 저도 빌고 고객님도 빌고 그리고 신령님이 도와줘야 3일체가 돼야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 어느 한쪽에서도 너무 소홀하면 이거는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초 발언하기 전에 항상 그 얘기를 하고 초를 키실 건지 안 키실 건지 일단은 물어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자기가 원하는 가장 큰 거는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 시험에 합격하고 솔직히 장사하시는 분들은 좀 길게 보셔야죠. 왜냐면 어느 날은 장사가 잘 되는 날도 있고 어느 날은 안 되는 날도 있잖아요. 맨날 잘 될 수는 없죠. 그렇죠. 대박집 아니에요? 대박집도 뭐 굴곡은 있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조금 길게 보시라고 얘기를 해서 기도 발언은 하죠. 단기간에 일단은 원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시험 합격? 그다음에 승진. 내가 이성 문제? 그리고? 이성 문제. 그러니까 이성 문제로서 뭐 제외되게 해주세요. 이런 건 안 되고요. 남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좋은 인연 몇 개 도와주세요. 그런 거는 가능해요. 귀인. 맞아요. 귀인 붙게 해주세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사를 하려고 해. 근데 금전이 좀 힘들 것 같아. 금전 되게 해주세요. 대출. 예를 들어서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전화 상담을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못해도 1,000만 원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거야. 근데 1,000만 원 대출이 될까요? 근데 이 친구는 신용도도 별로 좋지도 않아. 근데 될 것 같아. 가능할 것 같아. 초 켜라. 그래서 초를 그랬더니 돈 켤 수가 없대. 돈이 없어서. 근데 할머니가 켜줘서 켰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받긴 했지만 근데 정말 1,000만 원이 나왔어요. 어렵게.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마다 정말 초를 켜서 이렇게 되는구나. 저도 공부를 하죠. 그렇게 초 발언은 제가 볼 때는 3일째가 일단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의 애절함도 있어야 되고 저도 열심히 정성껏 빌어야 되고 신령님도 그만큼 많이 힘을 실어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다 제자분은 틀리겠지만 저는 1일 초를 키우고 있습니다. 매번 바꾸기 위해서. 지금 여기 초도? 네, 1일 초예요. 식물이고. 왜냐면 이게 끄으름도 끄으름이지만 저희도 그걸 먹거든요. 신당이 계속 있으니까. 그럼 저희도 건강이 좋지가 않아서 비싸더라도 식물초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기에도 예쁘고 깔끔하네요. 네네. 저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